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클럽 가입해 주신 분들 계셨는데요. 유튜브에서 알림이 따로 오지 않아서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자, 닥터K 방송을 후원하고자 팬클럽으로 가입하신 분들 계신데 여기 가입이라고 있죠.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가입 안내도 나오고요. 닥터K 짱이다 생각하신 분들, 닥터K 팬이다 생각하신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분들께 커뮤니티에 팬클럽 전용으로 회원 전용으로 닥터K가 장중에 시황도 조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님, 융핑님 감사드립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존스 1.59% 상승, 나스닥 0.98% 상승, 반도체 지수도 2.84% 상승. 자, S&P500과 나스닥 신고가 계속 랠리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 이제 다우존스도 신고가 인근입니다. 월봉으로 간단하게 보면 돼요. 여기 인근이거든요, 거의. 자, 이제 다우존스까지 신고가 갈지 한번 챙겨 보고요. 유럽의 독일도 2%대로 상당히 강하게 전고점 부근까지 푸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3상 지금 진행 중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미리 승인도 가능하다, 종료 전에. 자,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고용도 43만 8천 건 민간 고용, 전망치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고용 증가, 그리고 전일 발표됐던 PMI 지수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기대하는 그런 양상으로 주가는 양호하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애플과 테슬라는 조금 하락했는데요. 애플이 2%대 하락. 빨리 넣어라 오바. 이거 빨리 넣어야 돼. 내가 안 나와요. 자, 테슬라가 5.8%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핵심 주주가 대규모 물량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 나서 15%까지 빠지다가 종가에는 5.5%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 전일 기술주 안에서는 좀 나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84% 상승이고요. 페이스북도 2.32% 상승인데 애플과 테슬라는 조금 하락을 했다. 인텔도 3%대 강한 상승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도 상당히 혼조세 보였는데요. 장 초반 강세 보이던 주가,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매도, 4,000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밀리다가 장 중간에 미국 선물이 반등하는 거 보고 같이 반등, 3,000개 정도로 줄이니까 반등했다가 결국은 마감,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 옵션 더 연장하니까요. 마감 때는 4,000개 정도로 매도로 마무리됐는데요. 동학개미 동학개미 하는데요. 물론 풍부한 유동성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동학개미가 좌지우지한다? 노입니다. 외국인 선물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외국인 선물이 12,000개로 때려버리면요, 시장 박살나는 겁니다. 그죠? 4,000개 때리면 동학개미가 못 견뎌, 못 이깁니다. 선물. 그죠? 자금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인의 영향력보다는 개인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착각하지는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힘이 조금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외국인의 선물 동향 잘 체크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이 2,500억, 그리고 기관이 800억 매도했는데요.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1.5%로 강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잘 밀리지도 않고. 외국인 수급 반드시 잘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섹터별로 보시자면요,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건설, 음식료가 약간 약세였고요. 이걸 보면 뭐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나머지 섹터들 비교적 양호하고요.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KMW,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전일 강세 이끌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이런 쪽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신고가 랠리하는 걸 보니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매수 의견 드렸고 여기 매수 의견 드려서 여기가 단가인데 처질 때 손절하고요. 다시 매수. 오늘 올라오면 여기 중간 과정을 피해내고 손실은 축소하고 반등 나올 때 손실폭 많이 하는 그런 손절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5G에 KMW 신고가 오늘 추가로 랠리할 것인지 단기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닥터케인 개인적으로 다 던졌어요. 차익시현 다 했습니다. 자, LG 노텍도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톤 이어받아서 진단키트가 어저께 좀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자, 20일은 훼손됐습니다만 60일, 120일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아직까지 코로나 우리 이슈 있기 때문에 반등 한번 넣을 수 있는 구간 어느 정도 지지권이 왔기 때문에 매수. 오늘 지금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전히 카카오, LG화학과 같은 종목들은 보유 중입니다. 어저께 LG화학은 종가권에 매수하자마자 또 추가 상승.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3%로 강하게 올라갔다 그대로 두드려 맞는데요. 여기 21인근에 저항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120일과 240일 정도의 지지권이고 집콕,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 하든지 공부하십니까? 집에서 뭐해요? 꽁이, 꽁순이, 성란님 집에서 뭐해요? 닥터K 주식 공부합니까? 그럼 매우 양호고요. 집에서 그죠? 영화 보고 게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충분히 이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창 오토텍 한번 끊어먹었고 5% 다시 들어갔습니다. 끊어먹고 다시 추가. 그리고 단가 인근 수소차는 아직까지 테마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수소차 섹터는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다. 자, 너무 많이 노출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30만원 지지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60일 이탈하니까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거 밑으로 깨지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확률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독자들이 많이 나가시던데 셀트리온 때문에 오셨다가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나가신 겁니까? 원래 입에 좋은 약은요 쓰기 마련입니다. 달달한 이야기만 할까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 전문가가 그랬답니다. 그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집 팔아서 사야 됩니다. 언제? 집 팔아서 사야 돼요. 언제? 집 팔아서 사야 돼요. 36만원, 7만원 하는데 그 사람 말이 과연 여러분들 입에 달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50만원, 100만원 갈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30만 이탈할 때 던져야 된다 난리 치면서 여기 낙폭을 다 커버 시켜주는 그런 진심어린 쓴소리가 여러분들께 득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세는 무너졌어요. 약세입니다. 그러면 다시 강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위를 빨리 올라타야 돼요. 32만원권 이상을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타야만 다시 추세 상승할 수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는 현재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신규 매수는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20일 인근에 눌렸을 때 하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꽁이, 오빠 말 잘 기억해. 오빠랑 웃긴다.
여기 손절하고 여기 다시 사놓잖아? 이거 안 두드려 맞고 본전인데 피하고 다시 들어가면 본전보다 수익이 훨씬 나는 거잖아. 일단 첫 번째 목표치까지 왔는데, 아, 좀 지켜봅니다. 일단, 강하게 반등하니까. 자, SK 하이닉스 2.4% 상승입니다. 자, LG화학 2% 갑니다. 예야! 어저께 매수 퍼펙트. 추가 매수. 딱 종가에 돌아서는 거 보고 딱 매수. 어떻게? 종가에 여기 딱 돌아서는 거 보고 인버스 다 던져. 하고 난 다음에 인버스 던진 것 가지고 LG화학 매수. 그래서 여러분들 닥터K와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사자마자, 여기서 사자마자 빡 올라가고 더 간다, 얘야! 야, 하이닉스 3% 간다! 후! 이거 중장기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직까지 저는 철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저께 마감 방송 몇분안 들으시던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략 세우는데 많이 도움 될 거라 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아, 타이트하게는 지금 가지 않지. 않을지 몰라도 중장기하는데 무리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EDGC 상승. 전일도, 그죠? 챙기면서 간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 링크 따라가면요. 수익 공개 볼수 있거든요. 저게 뭐가 문제인지 자꾸 좀 깔끔하게 안 나와요. 야, 하이닉스 4% 간다야. 참. 좀 빠진다고 욕하고 XX 했습니까? 중장기 좋아하시잖아. 몇달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자, KMW 성창 오토텍 수익.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KMW. 성창 오토텍, KMW, 성창 오토텍. 뭐가 땀 7%, 8%야. 그죠? 5%딱 챙겨먹고 다시 들어간 거.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챙겨보십시오. 8월 신규 회원 수익은 2200입니다. 첫 달에. 좋아 죽어요. 50만 내고 2500 벌수 있는 코치를 임명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방송 계속 하니까요. 계속 지켜보시고 믿음이 간다 할때 같이 하시죠. 자, KMW 더 갑니까? 더 가냐고 던졌거든요. 욕심 안 부리고 딱 던졌어. 여기 내려오면 다시 사놨습니다. 꽁이 우석이 힘들어하냐? 힘들어하지 마라 그래. 그냥 가만 있으라 그래. 어차피 시간 많지 않고 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야, LG화학 3%인가 갑니다. 와우. 야, 죽이는 거지. 자, 코스피 시장 1% 상승입니다. 와, 어저께 인버스 잘 던졌지. 인버스 안 던졌으면 그죠? 참, 닥터K가 선물 트레이드라서 잘 알아요. 그죠? 올라가기 전에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직도 인버스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7월 위기설 한다고 거기다 매도 꼽아 있는 애들이 있죠? 아이고, 무식하긴. 아니다 싶으면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주식하고 달라요. 인버스는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가가지고 걔들 손틀 때까지 끝.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야, 하이닉스 4% 간다야. 참, 아이고. 꽁이 다 던지고 그냥 손 털고 나왔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 그지? 다시 매수. 퍼펙트. 여기서도 매수 의견 드렸어, 이틀 동안. 여기까지 십몇 프로 올라왔어. 그죠? 닥터 K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께. 빚진 거 하나도 없어. 올라가면 다 수익이야. 자, 저항을 갭으로 다 뛰어넘었어요. Very good. 여기 앞에, 여기, 그죠? 여기 저항을 갭으로 지금 뛰어넘습니다. 크게 처지지 말고, 자, 2370 정도만 잘 지키면서. 자,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저항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크게 밀리지 말고, 적당히 숨 고르기 하는 게 중요하다. 코스닥도 양호. 자, 외국인 133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매도. 와, 삼성전자 3% 갑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오늘 딴 거는 뭐 강하게 가기 힘들겠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만큼 땡기는데. 이거 컨트롤 한다고 죽여놓고 하는 거지. 저 회사들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5G는 오늘도 비교적 강세네요. 자, 2차전지 어저께 하루 쉬었고, 대번 올라갑니다. 대번. 어저께 매수했으면 종가권 매수 성공 아닙니까? 그죠? 반도체 소부장으로 불 뽑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추가 상승.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바이온 비교적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30만원 잘못 넘어가요. 힘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계속 참고를 하십시오. LG화학이 포지션 가장 많거든요. 그냥 어저께 실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20% 갖고 있다가 10%더 실었거든요. 퍼펙트. 어저께 기준으로 하면 한4% 이상 가는 거잖아. 사자마자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권에 샀는데. 예야! 어저께 녹화 방송 보니까 제가 좀 방방 뜨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얌전하게 할래 했는데 안 되네요. 그죠? 좋게 봐주실 분은 좋게 봐주실 거고. 그죠? 어차피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의 팬이다 자청하시고,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께 저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손가락 밑에 팍팍 꼽아쌌고, 뭐, 그죠? 속으로 XX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제가 다 모든 분에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와우! 야! 하이닉스 이거 4.5 간다. 참, 야, 참 짜릿하네. 그죠? 보통요 여기서 이만큼 박살나면 이날 사 소리 못합니다. 못하거든요. 하이닉스니까 한다. 그죠? 하이닉스니까 낙폭 과대예요. 다른 종목들 날라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이닉스 혼자 완전 왕따 시키다시피 했어요. 여기 매수 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는 삼성전자로도 10%씩 이틀 만에 먹어낸 거 많아요. 아까 그 수익 공개 들어가면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닥 포착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꽁이 나와라 오바. 꽁이 들리면 1번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자, 스튜디오 드래곤 물이 없고요. EDGC도 일단 큰 물이 없습니다. 야, LG화학 3.5 간다. 와우. 야, 꽁아. 내가 어저께 알은 건데 물론 자유야. 그래도 핵심 멤버였다고 앞에 팀 K자를 달았던 인원이 카페를 나갔더라. 아, 그거 상관없어. 카페에 있어봐야 나한테 도움된 거 1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뭐 물질적인 도움 말하는 건데 기분은 별로더라. 그지? 기분은 별로더라. 다 내 탓인가? 그런데 어떻게 수익 나고 있냐 말이지. 다 내 탓이면, 응? 다 내 탓이면 어떻게 회원들이 수익이 나냐 말이지. 누적으로 수익 계속 나고 있잖아. 이 봐봐. 리딩대로 해서. 100% 리딩대로 안 한 인원이거든. 응? 100% 리딩대로 했으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도 수익 났다고 올렸는데, 59에서 더 늘었을 거 아니야. 500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69% 되겠네. 6천이 원금이니까 69% 좀 안되겠지만 씁쓸했다. 씁쓸했어요. 뭐 연락, 그러니까 이 알림 같은 게 날라올 수도 있겠지. 내가 카페에 날리면 올리면 씁쓸합니다. 자, 지수 추가 상승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꽁이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런데. 꽁이가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4.6 가고 있고 LG화학 최고로 많이 실은 거. 이 두 개가 지금 최고 많이 실리는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인원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 하이닉스 패스. LG화학 3.6 가고 있고, 그죠? 카카오 좀 빠지고 있고 NC 좀 빠지고 있고, 이건 팔아먹고 나니까 빠지고 EDGC 그만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 있고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 그죠?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구독자 빠져나가는 것도 그래요. 구독자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열몇 명 나갔습니다. 저한테는 큰 숫자예요. 그렇게 부지런 뜰 시간에 공부나 한 잔 더 하면 더 성공할 텐데. 그 생각 듭니다. 물론 날라오는 게 싫겠죠. 이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있는데 구독이 돼 있으니까 제 동영상 올리면 띵동하고 뭐 알람이 뜨든 뭐 하겠죠, 그죠? 뭐 그게 싫으니까 나가시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참 그렇게 발빠르나 싶어요. 그렇게 발빠르나, 그죠? 자, LG화학
신고가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치고 갈 것인가?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어디? 어디 집중하라? 20일 다시 한번 더 확인됩니다. 어저께 추가 매수 퍼펙트 사자마자 4% 넘게 가. 그죠? 20일 인근 불패. 그죠? 20일 인근 가가지고 해봐요. 우상향 불패. 언제까지? 푹 하고 이렇게 깨지기 전까지. 푹 하고 20일 60일 깨지기 전까지 계속 매매해요. 이격 크면 차익 실현, 이격 붙으면 매수, 이격 벌어지면 차익 실현, 붙으면 매수, 사고 팔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100번 따따블로 먹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우상향하는 거 KMW 어저께 고점에서 다 던지고 나니까 안 올라가잖아. 이봐, 그죠? 그럼 이 조정 딱 받으니 또 산다고. 또 그죠? 이거 어디 샀다? KMW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가 이틀 만에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냥 그죠? 먹고 계속 챙겨 먹고, 그죠? 여기서 챙겨 먹고, 아이고 여기서 챙겨 먹고 또 들어간 거거든. 또 챙겨 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팔고. 오케이. 꽁이 대체해야 되겠다. LG를 사야지. 응? 미치겠지. 4% 넘게 날아가는데. 야, 이거 하이닉스 미쳤어요. 4.6 간다. 저 손모가지 가지고 있을 자격 좀 있으면 찾아집니다. 지금 벌써 찾았어요. 제 매수 포인트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거짓말 있으면 오늘부터 방송 안 합니다. 여기서 매수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8만원 매수하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 매수하라 했고, 여기 매수하라 그랬고, 여기 손절했습니다. 일부. 여기 다시 매수했습니다. 평균 단가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 올라가면 지금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장기 의견 아직도 유효합니다. 목숨 건져왔대. 꽁이, 나는 주말만 가는 줄 알았지. 산속에서 뭐 했니?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산에만 가면 비 오네. 기우제 지내고 왔니?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날치더니. 자, 미국 선물이 좀 주춤합니다. 자, 그러나 추가 상승분의 반납이니까, 그죠? 어저께 미국 양호하게 끝났잖아요. 추가 상승하던 것 반납이니까 현재 시장 크게 요동 안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선물이 추가로 상승하다 조금 주춤하니까 푹 이렇게 안 빠진다고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알아듣겠죠? 그렇게 상관관계 잘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외국인이 727억 들어옵니다.
빠르게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LG화학, 아, 외국계 매수 들어와. 카카오, 약간 매도 나옵니다. No problem. 엔소프트, 엔소프트도 여기서 매수 추가 의견 드렸거든요. 많이 올랐었어요. No problem.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자, 하이닉스, 외국계 조금 매도 우위 상관없고요. 한국이가 조금 고점 부위에서 조금 피실피실대고 있습니다. 일단 상관없어요.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자, 성창 오토텍 외국인 매도 나오네요. 수소차 아직까지 지금 반반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어저께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외국계 일단 매수 들어옵니다. 반등 한번 나올 자리 맞아요. EDGC 보합입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네요. 자, 진단키트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거든요. 큰 폭으로 빠지면서 주춤한 거 아니니까 별 무리 없어요. 그죠? 한번 퍽 하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니까 만약에 순환 된다면 It's my turn 하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들고 가면 되고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땡기니까 나머지 뭐 별 볼일 없을 거다 그랬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이 강세 보였던 5G는 조정, 휴대폰 부품도 조정, 딱 그런 포인트를 어저께 미리 캐치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못 가요. 대형 우량주는요. 좀 갔다 싶으면 조정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강세네요. 의료기기 쪽도 강세. 요, 디스코. 오랜만이다. 하이닉스 5%가 와우 대박. 자, 오늘 시장이 지금 상태로 간다면 시장에 올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나게 그동안 못 간 거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머지 별로 영향가 없을 겁니다. 2차전지 어저께 좀 주춤했다고 같이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그만이에요. 하이닉스 5.3가 참나. 아이고 참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오늘 그냥 적당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LG와 가지고 있는 마당에 뭐 바랄 거 뭐였습니까? 그죠?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클럽에게 보내드려야죠. 환대했으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한마디 날아가는 게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오케이, 디스코, 오케이. 야, 디스코야. 근데, 그 정리할 때, 나하고 같이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너 자유지만, 너가 판단할 때, 옆에서 한마디 코치 받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가, 일부 손절, 다시 추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뭐, 한마디라도 도움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판단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자, 일단, 그건 그거고요. 코스닥도 보면 지수는 상승인데 반도체 소부장이 그냥 아주 강세거든, 아주 강세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 이쪽이 강세고 2차전지 강세고 나머지는 비교적 약세예요. 자, 엔터 쪽 강세고. 자, 오늘 그러니까 기존의 언택트들이 조금 약셉니다. 그리고 어저께 많이 올랐던 5G가 조정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려있는 거 끝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 조금 손절하고 다른 거 액티브하게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거지. LG화학 봐봐. 어저께 들어가자마자 지금 그 앞전에 들어갔습니다만 어저께 4하자마자 5% 이상 가는 거거든. 어저께 1%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전부 다 물려있으면 어떡해. 우린 신나게 지금 잘 먹어내고 있는데. 디스코, 맥쿼리, 그거 가지고 있냐? 너 그때 모임 와서 그 친구 이야기 듣고 이거 샀지? 나, 너가 말안 해도 뻔히 알거든? 모임 와가지고 여기 인근인가? 뭐, 어디서? 그지? 여기 인근인가? 아, 이거 뭐 배당 투자 괜찮다. 그 이야기 듣고 산 거지? 안 간다. 배당보다 타이탄 매매를 훨씬 더 많이 먹어내면 되는데 왜? 있지? 형이 머리가 이렇게 좋다야. 어? 너 삼전 한익 맥쿼리 가지고 있는 거 다 기억하잖아. 봐. 몇 달이 돼 가는데. 관심도 있고. 배당 받으면 뭐하냐? 밑으로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4% 갑니다. 와, 참 재밌어요.
자,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신풍지약, DB하이텍, 하나솔루션, 셀트리온까지 강세입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덴티움도 오늘 강세 보이던데. 카카오, 삼성전기 매도, SDI 매도. 자, 하더라도 LG화학을 해야 된다. SDI보다. 그죠? SK텔레콤, 현대차, LG전자.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하고 있네요. NCSOFT, 이마트. 동진 세미캠. 에코프로 BM. KMW 매도 나오네. 셀케도 매도 나오고. JYP. 셀제도 매도 나오고. 전망이 그렇게 안 틀리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힘떨어졌다 그랬는데 대박 올라갑니까? 힘떨어졌다 했는데 푹푹푹 올라갔냐고요? 이렇게 푹푹푹 올라갔냐고요? 그럼 제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힘떨어졌다 했는데 안 올라가잖아 잘. 그죠? 닥터케이는 이 주가의 흐름에 초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 초집중을 벌써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요. 참고로 하십시오. 삼성전자. 와우. 외국계 오늘 많이 들어옵니다. 하이닉스. 자,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수세까지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호. 어저께하고 반대네요. 어저께는 코스닥이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호였는데 오늘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코스닥은 코스피 400억 매수 들어오고요. 코스닥은 200억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자, 차익 비차익 한번 볼까요? 자, 비차익이 매수 들어옵니다. 비차익이 매수 들어와요. 바스켓. 그죠? 업종 대표주들 바스켓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매수 들어온다 이겁니다. 양호. 그죠? 그럼 LG화학 이런 거 던질 필요 없어요. 시총 상위 던질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와, 일본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본 1.26% 상승 출발. 환율도 좀 올랐습니다. 1187원. 야, 지수가 이렇게 되면 완전 또 안정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전일 상당히 흔들림 보이고 인버스로 여기서 끊었습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인버스 차 들어갔다가 혁이 딱 와가지고 느낌이 딱 옵니다. 야 이거 안 죽고 뚫으려는가 보다. 인버스 담에도 쫙 올라가잖아. 이봐 그죠? 닥터케이 선물 트레이더 출신이라니까요. 야 말로만 하냐? 말로만 안 한다고요. NH 선물 투자대 선물 투자대 5위 입상했습니다. 상장 줄는가 모르겠는데 내일 상금 날라옵니다. 회식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수익률 59%로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는 닥터케이다. 그냥 업종 전환해버릴까요? 선물 리딩 할까요? 아까 승률 보셨죠? 88%거든요. 승률이 88%예요. 승률이. 그 아까 나중에 들어가 찬찬히 계산해 보십시오. 그죠? 링크 걸려져 있으니까요. 카페 들어가 가지고요. 자,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요. 어저께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약보합 정도, 저 정도는 아직까지 크게 영향 없습니다. 꽁이가 돈이 10%가 있다 했는데 뭘 쇼핑을 좀 할까? 오늘 뭐 사라고 이야기 안 하죠? 왜 안 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실컷 땡겨 올리고 나머지 그냥 그만이거든요. 지켜봅니다. 자, LG화학이 이거 신고가 인근에서 쫙 틀어막혀 있는데요. 이거 무슨 형입니까? 깃발형이거든요. 고점 틀어막혀 있고 저점 자꾸 올려가고 이거 뚫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뚫으면 어떻게 된다? 날아가는 거지. 그죠? 앞전 상황은 조금 비슷해요. 여기하고 약간 비슷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패턴을 자꾸 보다 보면 다음 상황을 예측하기가 좋아요. 여기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제가 여기 뚫으면 올라가는데 이 고점 부위 신고가 부위에서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강하게 올랐고 이 고점 부위에서 이거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좀 부담스럽다 했는데 뚫으면 어떻게 된다? 뚫으면 어떻게 된다? 부앙방방방방방 그죠? 그럼 이번에도 자, 첫 번째 신고가 인근까지 가서 좀 조정 받았어. 부담스러워. 아이, 부담스러워.
너무 들이대지 마, 꽁이.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어? 꽁이, 부담스러워. 너무 들이대지 마. 알았어. 끊어줄게. 끊었거든요. 여기 다시 왔어요. 다시 사놨어. 야, 그래도 자꾸 생각난다, 야, LG야. 응? 사놨어요. 자,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리 한 4일, 5일 조정 받았고요. 빵! 띄우면 또 신고가 가는 겁니다. 그죠? 홀딩합니다, 이거는. 카카오, 걱정 1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푹 조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푹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그죠? 슬슬슬슬 올라가고, 옆으로 기고 있죠?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 좋아요. 1번. 자, 이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 장중에 뭐, 공부도 안 해. 뭐 할 거 없으니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니까. 조정을 1번처럼 받으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2번처럼 옆으로 슬슬슬슬 횡보 조정 받으면 좋아요. 눌러보세요. 1번처럼 조정 시원하게 받아주는 게 좋아요. 아니야. 조정은 가볍게 옆으로 슬슬슬 횡보하면서 받는 게 좋아요. 1번, 2번. 2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합니다. 2번이에요. 옆으로 슬슬 봤다가 그냥 푹 하고 치고 가면 또 가는 거예요. 자, NC소프트도 강하게 먼저 랠리했고 조정 팍 받았어.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 동생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죽는 게 기본이다 그랬습니다. 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일단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았죠, 일단은. 근데 좀 비실비실합니다만 밑으로 강하게 쳐지기보단 여기를 딱 돌파해내면 이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호. 이것도 언택트 이슈도 있잖아요. 하이닉스, 아, 지 혼자 못 가고 빠졌어. 아까 올라간 것들 봤죠? 뭐 이게 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안 좋은 회사입니까? No! 지수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진 거 있다니까? 그대로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2,000원, 85,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시간 끌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방방 한번 띄우면서 빨리 갈 것인지 그 차이가 있지 밑으로 팍 죽진 않을 거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마찬가지로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워낙 이슈가 있어요.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이것도 어떻게 조정받았다? 이렇게 푹 받는 게 아니고 옆으로 슬슬슬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치고 가잖아요. 그죠? 다만 신고가 인근이니까 조금 부담감 가지면서 매물도 나오고 있는데요. 20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No problem. 외국계 들어오네. 성창 오토텍이 이거 밑에 탄탄하게 다 받쳐놨고 20일도 올라탔어. 그죠? 여기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수소차 이슈. 스튜디오 드래곤 지연차 대박 빠졌어. 그죠? 120일과 240일에 지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락추세 돌려냈습니다. 강하게 가려면 여기서 안 무너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팍 한번 무너지니 여기 올라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제가 목표치가 85,000원이라 그랬습니다. 84,000원 가가 탁 헤딩하고 내려왔는데 그죠? 참 여기서 끊기에는 조금 못했습니다만 목표치 제시한 가격 인근까지 왔어. 이거 단타거든요. 5% 먹으러 들어간 거였거든요. 뭐 적당히 85,000원 인근까지 가지 않을까. 어저께 주가 매수했습니다. 안 죽죠. 그죠? 그렇다고 초강세 가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여기 가가지고 튕겨 내려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상황 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10%씩 한 번씩 미쳐가 날아가기 때문에 부욱 하고 한번 가길 기대했는데 그죠? 갔다가 완전 원위치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EDGC 지금 진단키트가 시즌을 비롯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수젠태기도 나쁘지 않아요. 시젠은 부담스러워 못합니다. 시젠. 그러면 진단키트 얻은가 할까? 이렇게 봤을 때 수젠태기 그리고 EDGC 정도로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EDGC도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조정받았고 다시 여기가 어느정도 탄탄하게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평선도 딱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한번 넣을 때 이것도 퍽퍽 나오는 거니까 적당히 대응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코스피 1.28% 상승, 코스닥 0.61% 상승입니다. 외국인이 2천억 매수 들어오는데 여기는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와 같은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까지 강세, 반도체 소부장 강세, 나머지는 비교적 약세인데 바이오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 지수가 더 치고 가니까 그쪽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KMW 어저께 차익 실현했는데 2% 빠진다. KMW 그리고 휴대폰 부품 LG이노텍 초종 보이고 있는 양산. 자, 미국 선물도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많이 처지면 별로 좋지 않다. 조금 적당한 조정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